지방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부총리님, 네. 지난해 3월 SK하이닉스가 새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건설하신지 기억하십니까? 용인으로 결정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미시와 용인이 경합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는 부지만 제공을 한다고 했고 구미시는 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왜 SK가 하이닉스가 용인시를 선택했을까요? 예, 그거는 뭐 기업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뭐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여러 가지 구미시하고 용인시가 여러 가지 조건을 경합 조건을 보면서도 아무래도 인력 확보 문제가 좀 반도체다 보니까 크지 않았을까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용인시에도 그냥 SK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로 이렇게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기업의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용인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이 이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면 고급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이십니까? 예, 예. 저는 화면. 통계청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19년까지 20년간 지방의 청년들이 무려 140만 명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또 19년도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이런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황을 다른 선진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밑에 표에 보면 일본이 34.5, 프랑스 18.3, 영국 36.4. 부총리님, 예. 왜 이렇게 수도권으로 고급 인력 청년들이 몰려들까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활의 혜택이 수도권이 편리한 것이 몰려 있지 않는가 싶고요. 또 지방을 정부가 지방 육성을 하지만은 또 그만큼 또 그렇게 메리트가 많이 안 가서 육성이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은 고급 인력의 블랙홀입니다. 저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첨단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고급 인력이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이고 좋은 일자리 찾아서 다 지방에서도 수도권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 수도권의 주택, 교통, 문화시설 모든 인프라들이 또 몰리는 거고 더 그런 생활 여건이 좋으니까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악순환, 어떻게 고리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균형 발전이 국정과제에 아주 큰 축을 이루고 있고요. 작년 1월 달에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것도 있고 작년 1월 달에 제가 직접 예타 면제 프로젝트 25조에 이르는 예타 면제 프로젝트도 실시하게 된 게 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만으로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노무현 정부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런 지방 불균형 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의 혁신 도시 조성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경남의 경우 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경남 혁신 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보니까 36%밖에 안 돼요. 안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혁신 도시의 지역 인재 균형 선발 비율을 보면 균형 선발을 30% 정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있지만 경남의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혁신도시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런 블랙홀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한계가 노정이 된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방소멸위기 맞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개별혁신도시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으니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경제공동체, 광역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집중도, 괌이라도 영남권, 호남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이 두 마리 토끼를 이런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으로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권역별 어떤 메가시티가 저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새로운 광역 지자체를 만들자는 개념인지 아니면 거점 지방 도시들을 이렇게 묶어서 연계 개발하자는 연계 개발인데 뭐 전자로 이렇게 새로운 지자체 만드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은 가능한 한 정책을 그렇게 지역 거점 도시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는 저는 뭐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듣기로는 광역적인 메가시티의 어떤 지자체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적 지적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새로운 행정체계를 갖추자는 건 아니고 예, 예. 적극적으로 생활권역의 공동인프라, 뭐 교류 활성화 예. 이런 걸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저는 그건 필요할 것 같다는 그 내용은 이제 국토부 장관님 모셔서 질문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